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꾸준히 노광고 노엽찬 내돈내산 탈탈탈 털어 만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쉽게 갈수 있는 올리브영 패드를 탈탈 털어 보았습니다. 아랑하면 가장 좀 떠오르는 게 패드잖아요. 제가 패드 정말 좋아해서 패드 하나만큼은 진짜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만의 리뷰 영상이 아닌 여러분들의 직접 후기랑 여러분들의 추천템까지도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 만들어간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은 올리브영의 아쉬운 패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오젠의 더마루지 캐로딥 클리어 리무버 오일 패드였습니다. 클렌징 패드는 우리가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오일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사용감부터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리베나이 리무버를 화장솜에 적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건성인 피부인데도 유분감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점, 리베나이 리무버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지만 약간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이 뿌옇게 오일막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사용감은 약간 부담스러웠고요. 피부에 닦아냈을 때는 너무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클렌징, 2차 세안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더한번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리베나이 리무버 쓰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살짝 자극적일 수 있는 패드 엠보싱이라 자칫 잘못하면 민감성 피부한테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입니다. 거즈 패드라는 키워드와 특징은 너무 좋지만 우선 패드 크기가 너무너무너무 작아요. 이 거즈 패드는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닦아서 쓰는 닥터 패드, 두 번째는 찹 붙여서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찹 토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찹하고 붙여서 쓰는 패드로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 얼굴에 볼을 전부 다 감싸려면요. 2개 또는 최대 3개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아쉬웠고요. 닦아줄 때는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쪽 면은 엠보싱, 한쪽 면은 그냥 거즈 패드. 거즈 면으로 닦아냈을 때는, 오!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점은 성분에서 자극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패드 면 때문에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약간의 각질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봤는데요. 정말 아쉬운 점으로 꼽는 이유는 거즈 면이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다. 그리고 패드 크기가 너무 작다. 딱두 가지니까요. 의외로 이 패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꾸준히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제품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무난무난한 제품? 누구나 다 쉽게 쓸수 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아쉬운 제품으로 꼽기는 했어요. 다음 또 아쉬운 제품은요. 구달 청귤 비타씨 토너 패드예요. 근데 이 패드는 아쉬워서 제가 아쉬운 제품으로 소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선은 이 청귤 비타씨 토너 패드는 정확하게 니즈가 있어요. 피부를 닦아냈을 때 톤업 효과, 그리고 피부를 말끔하게 닦아주는 닥터 패드로 쓰기엔 정말 추천인데요. 이런 청귤이나 비타씨 라인이 잘안 맞으시는 분들 때문에 아쉬운 제품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저는 정말 잘 쓰기는 했거든요. 기존에 제가 잘 쓰던 제품이라서 따로 구매 안 하고 바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에센스도 촉촉하고 닦아냈을 때 저는 자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전성분이나 약간 자극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은 긴가민가한 제품으로 소개를 해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피부가 좀 맑아지는 느낌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톤업, 청귤, 비타씨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은 하고 싶어요. 민감하신 분들, 피부가 정말 얇고 홍조가 심한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랑픽 올리브영 베스트 7 패드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딱 정말 제 취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뽑은 제품이니까요. 정말 취향 가득하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세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클렌징 패드입니다. 제가 워낙 큰 패드 좋아하잖아요.
대왕 패드. 얘는 정말 대왕 패드예요. 제가 기존에 크다고 자랑했었던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랑 크기가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수분으로 클렌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자극도 덜했고요. 수부지, 건성, 속건조가 심한 피부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수정용으로도 괜찮은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막상 사용했을 때 피부가 살짝 붉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엠보싱 면이 조금은 두껍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제가 정말 비슷하다고 했던 니들리랑 비교를 하면요. 니들리는 조금 더 엠보싱 면이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라운드랩은 엠보싱 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자극적이게 느낄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우선 사용했을 때 수분감, 크기, 에센스 양이 나쁘지 않아서 베스트 7 제품으로 꼽았어요. 겟리프의 트윈패드 팩입니다. 레오제이님이 만든 겟리프 트윈패드 팩으로 이 제품도 특징이 정말 뚜렷한데요. 3분 만에 케어하는 메이크업 부스팅 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닝, 나이트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트보다는 모닝 케어에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하는 모든 제품들의 패드는 에센스가 물 같은 느낌이에요. 딱 사용했을 때 수분감, 워터리한 에센스 느낌인데 이 제품은 그냥 에센스는 아니고요. 색깔부터가 약간은 크림 에센스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라네즈 크림 에센스 있잖아요. 그 에센스를 패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밀착시킨 제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용했을 때 정말 딱 3분만 사용을 해도요. 피부에 쿨링감, 온도가 확 내려가면서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장점으로는 딱 뜯자마자 네모난 면에 패드가 두 장씩 들어가 있어서 양쪽에 찹찹 붙여주고 뭐 머리를 말려도 되고 그 시간에 저는 운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마음에 드는데 단점을 꼽자면 떼냈을 때 이 화함이 사실은 그 자극적인 화함은 아닌데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이 화함 조금 불편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점이에요. 조금 이 부분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 점은 조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크리에이터 친구들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놀러가면 꼭 화장대 이 제품은 하나씩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올리브영 입점이 됐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봐요. 짜잔, 이렇게. 다음은요, 더레바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7 멀티 포뮬라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의 후기도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준 제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쭉 봤을 때 딱 수분, 속건조, 민감성, 화장이 잘 안 먹고 각질 들뜸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히알루론산 베이스다 보니까 피부 속부터 쫙 차오르듯이 수분감을 채워주는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는 요거 더레바이 블랑드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구매를 해서 딱 테스트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괜찮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거 안 써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전성분을 봤을 때도 히알루론산 베이스다 보니까 민감하게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정말 민감성 피부, 예민한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는데요. 다만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크기가 조금 작아요. 딱 피부에 붙였을 때 밀착력 있게 딱 붙여지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닥토, 찹토 둘 다 쓸 수 있어서 와, 완전 퍼펙트해 했는데 크기가 조금 작아요. 이게 진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리고 에센스를 쫙 가고 짰을 때도 에센스 양은 딱 보통 정도라서 아, 크기만 아니면 완전 100점 만점에 101점? 그 외에 완전 괜찮다. 정말 다 추천을 하고 싶은 패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빠르게 추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4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이때부터는 진짜 머리를 쥐어싸매면서 이걸까 저걸까? 뭐가 제일 좋을까?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4위는요, 짜자잔! 마몽드의 로즈워터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워낙 마몽드라는 브랜드랑 제품이
잘 맞기는 해요. 그래서 사심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심 싹 다 버리고 정말 정말 까탈스럽게 고른 제품이에요. 마몽드에서 정말 유명한 로즈 워터 토너 있잖아요. 그 토너를 패드에다가 싹 적셔서 압축시킨 느낌이에요. 전 딱 뜯어보자마자 냄새 때문에 한번 반했어요. 이 향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향만 맡아보면 향은 1위일 정도로 향이 정말 좋은데요. 이 점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닥토, 찹토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찹토로 추천을 해요. 토너 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일반적인 정제수 느낌보다는 제가 전성분을 봤는데 다마스크 장미수가 진정 보습 효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어쩐지 사용을 했을 때 이 수분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패드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쿨링감도 느껴지고 사용하고 나서 화장을 했을 때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나이트 케어에서 사용을 했을 때도 딱 오랫동안 붙여놓고 떼어냈을 때 위쪽 볼 부분 위주로 수분감이 확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얘 뭐야?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한번 반했던 제품인데요. 이 향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이 향이 향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안에 PG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민감하신 분들이나 향료가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테스트나 아니면 사전에 패치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야산성 토너 패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엄청난 후기와 엄청난 댓글을 자랑했던 브링그린인데요. 확실히 요즘에 이 브링그린이 올리브영에서 그 꼬북자님 픽으로 한참 이렇게 요즘 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안에 전성분은 정말 정말 클린, 진짜 진짜 순해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철수 추출물이 50%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써봤는데 확실히 얘는 진정이다.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닥토, 찹토 둘 다 사용을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찹토 팩으로 쓰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동그란 면에 밀착력도 좋고 엠보싱 면이 안 느껴지고 정말 정말 부드러운 패드 면이거든요. 붙이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자극은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자극, 완전 진정용이다. 완전 괜찮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용하고 나서 딱 뗐는데 볼 쪽 부분에 약간의 이 홍조와 붉은기를 싹 잡아주면서 확 진정된 느낌도 많이 받았고 쿨링감도 느껴지고 수분감도 느껴지고 속건조, 민감성, 예민한 피부,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제품은 장단점도 조금은 있는데요. 닦아주거나 각질 제거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약간 멀티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 제거까지 같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고요. 워낙 수분감이 좋다 보니까 딱 그냥 팩처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두구두구 2위의 패드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짜자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가 드디어 나왔어요. 1위가 니들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는 내 마음속에 1위지만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한 2위 정도다. 소개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5월 올리브영이 입점이 됐는데요. 진짜 작년 가을에 제가 니들리 처음 소개만 했을 때도 다들 댓글에서 니들리가 뭐예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니들리가 완전 잘 돼가지고 올리브영 입점하다니 뭔가 마음으로 키운 느낌이라 완전 뿌듯해요.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많이 댓글을 달아준 패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후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용하고 나서 좁쌀이 들어갔다거나 피부결이 정말 좋아졌다, 사용했을 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진다, 자극도 없고 왠지 모르게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품만 봤을 때도 이 에센스 양이 진짜 찰방찰방한 게 보이죠? 너무 많이 느껴져서 흐르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할 텐데요. 그냥 적당하게 패드가 수분감을 머금고 있고 닦아냈을 때 너무 흐르지도 않고 귀 뒤, 목
목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2위로 꼽은 이유는요, 3위랑 비교했을 때 브링그리는 수분감과 진정에는 너무 좋았지만 각질 제거가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리들리는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수분감도 같이 채워주다 보니까 2위로 꼽았어요. 워낙 뭐 모공에도 효과가 좋다, 좁쌀에도 효과가 좋다,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후기는 많은데 이건 다 피부 바이 피부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가끔 이 니들리에 성분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 엠보싱 면이 저한테는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해요 라는 댓글도 있었으니까요.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또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은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단점을 하나 꼽자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6개월 넘게 다른 패드 한번 안 보여주고 니들리만 소개를 할 정도로 이 니들리 진심인 거 아시죠? 또 올영에서 내 돈 내 산으로 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2위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아랑픽의 올리브영 패드 베스트 1위가 나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많은 몰랑이 분들의 후기가 진짜 넘치고 흐르고 요청이 많았던 바로 그 제품.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이 타이틀이 정말 유명한 바로 짜자잔. 스킨푸드예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인데요. 여러분들 후기가 넘치고 흐르고 너무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구매하고 이마를 탁 쳤던 제품이에요. 와,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오, 진짜 이런 걸 왜 여태 동안 나한테 안 알려준 거냐고요. 와,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선 여러분들 후기를 참고하면 찢어서 쓸 수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너무 수분감이 좋아요, 민감한 분들도 쓸 수 있어요, 속건조 많이 개선됐어요, 이거 쓰고 피부 좋아졌어요 라는 후기가 정말 넘치고 흘렀는데요. 써보자마자 와, 진짜 너무 괜찮다, 진짜 진짜 좋다고 저도 같이 느꼈던 제품이에요. 이 패드를 실제로 꺼내보면 패드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꽤 두껍고 좀 뚠뚠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얘를 이렇게 절반 정도 찢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양쪽에 볼에 올려서 찹토로 쓸 수도 있고요. 엠보싱 면으로 닦아서 닥토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이 점을 장점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이걸 찢어서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장단점이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민감성 테스트 완료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당근에서 추출을 한 성분이에요. 찹토로 했을 때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닥토로 했을 때 엠보싱 면이 정말 무자극, 자극 0%, 자극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능 패드, 진정 패드, 각질 패드, 찹토 패드로 소개를 할 수가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진짜 스킨푸드 뭐선 일이고. 1위는 스킨푸드 패드입니다. 또 제가 패드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천 패드가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패드는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버즈인의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도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써봤을 때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매끄러지고 수분감도 같이 느껴지는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모공 케어에 좋다고 하는데요. 사용을 해봤을 때 나름 모공도 좀 쫀쫀해지는 기분이라서 나쁘지는 않았고, 다만 지성 피부라면 조금 기름진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패드는 저도 워낙 헤이네이처 좋아 하니까 잘 쓰기는 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수분감이 조금 부족하고 패딩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은 아쉬웠는데요. 사용했을 때 자극도 없었고 클린감도 느껴져서 여름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퀵 수딩 팩인데요. 이 패드도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소개할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닥토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찹토나 팩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잘 맞는 레드 블레미쉬
NC 라인이니까 예민하고 트러블이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패드는요, 수호굿의 캄 토너 패드인데요. 특이하게 정말 양배추 워터가 83%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전성분의 정제수가 아니라 양배추 추출물이라는 점에서 완전 칭찬을 하고 싶고요. 사실 그 친한 크리에이터 언니인 수 언니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해서 저도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꽤 많은 양을 사용을 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사심 다 버리고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는 패드의 엠보싱 면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었던 패드 면이랑 정말 달라요. 기존의 패드 면은 어디서나 한번 봤을 법한 약간은 자극적일 수도 있는 패드 면이거든요. 이 패드는 써봤을 때 정말 무자극, 자극을 느낄 수가 없는 패드 면이니까요. 착토나 닥토 중에서 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so good. 쿨링감, 수분감이 같이 느껴지니까 피부 타입 상관없이 민감하신 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코스알엑스의 퓨어핏 시카 약산성 클렌징 패드인데요. 후니언님이랑 코스알엑스의 콜라보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은요, 솔직하게 정말 또 사심 가득 다 버리고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하자면 에센스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어요. 패드 면도 나쁘지 않았고 코스알엑스는 약간 기본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브랜드잖아요. 에센스 양이 적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약간 부족한가? 라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에센스 양이 좀 찰방찰방하게 나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인지 짰을 때도 다른 타사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살짝은 있었어요. 그래도 진정 성분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약산성이다 보니까 예민하지 않게 클렌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까 소개했었던 라운드랩, 이 라운드랩이 조금 더 저의 픽이기 때문에 아쉬운 제품이기는 해요.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패드들을 소개했는데요. 올리브영 아쉬운 제품, 올리브영 베스트 7 제품, 그리고 올리브영 외에 추천하는 패드까지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심 가득한 리뷰기도 하고 사심을 또 다 버리고 한 리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패드 구매하실 때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내 돈 내 산으로 궁금하다 하는 제품들 있으면 많이 댓글 달아주고 이 외에도 추천템 영상 보고 싶으면 아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